자, 78 4번. 자, RPM 수제부터 먼저 할게요. 자, 미분 가능한 함수 FH에 대하여, 이거는 미가, 그러면은, 예, 모든 X에 대해서 연속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첨점 같은 건 없었다는 얘기고요. 예, 미국에서 전자 나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F1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라고 했는데요. 자, 조건을 보니까 일단 함수값 하나 나왔다. 함수값 F0이 2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식 보세요. 인테그랄 0부터 X까지인데 구간에 변수 X가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 자, 얘는 적분 변수가 T거든요. 그럼 T가 아닌 건 전부 다 함수치고라고 했고요. 자, 이걸 풀어봤더니 이게 3분의 2 X세제곱이야. 여기 자, 봐봐. 여기가 지금 현재 FHC 아니죠? 그래서 구간 처음과 끝이 같아지도록 해주면 X를 대입해도 뭔가 함수값이 나오거든? 0 대입하면 어차피 근데 0이고요. 여기다 0 대입하면 어차피 0이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죠? 자, 일단은, 상수를 비교할 때, 상수예요. 상수. X는 상수. T는 변수란 말이에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상수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식을 정리한 후에 좌우면을 미분합니다. 그죠?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자, 먼저 X를 밖으로 끄집어낼게요. 네. 이렇게 전개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전개됐을 때 X는 앞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럼 X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먼저 쓰시들. 그 다음에 이쪽 전개한 거. 근데 마이너스 4 걸리니까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 F'T. 식을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하자는 얘기야. 자, 여전히 우변은 뭐가 된 거고요? 3분의 2 X3제곱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방식이 뭐라고? 좌우변을 똑같이 적분하거나 똑같이 미분인데, 우리가 미분을 하는 방식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좌우변을 똑같이 X에 대해서 미분할 거야. 얘를. 그치? 그러면은 먼저, 이거는 X에 관한 식이고, 얘도 X에 관한 식이야. 그럼 곱하기 형태니까, 앞에 거 한번 미분,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거 미분. 자,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야. 그럼 뒤에 거 그냥 곱하는 거예요. 이식이 안 돼요. 더하기. 자, 여기는 앞에 거 그냥, 요번엔 뒤에 거 미분인데, 그러면 X 분당이죠? X 분당. 네, F 플러스 X야. 배웠어, 이미. 그 다음에 요번에도 여기 미분이야. 얘는 그러면 X 분당이야. 그러면 여기 X니까, 마이너스 X, F 플러스 X. 그 다음에 여기 미분할 거예요. 2X 제곱이에요. 자,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러고 봤더니, 이 뒷부분이 자동적으로 소거가 되는 거고요. 그죠? 자, 문제는 F, 0이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부정적분을 통해가지고 식을 구해낸다는 얘기인데,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거든? 자, 우리가 이제 하는 방법은, 이걸 또 미분해도 돼요. 또 미분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얘가 뭐가 되면 X분당이야. 그럼 F 플러스 X야. 이걸 또 미분해도 돼. 자, 그런데 이걸 적분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이거를 적분하면, 스몰 FT야. 그치? 스몰 FT인데, 거기에 구간이 0부터 X라고, 그렇게. 적분해도 되고, 미분해도 되는 적분이 더 쉬울 것 같아서요. 자, 그러면 이거 그냥 푼 거죠? 푼 게 얘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X분당 0분당이니까, 얘는 F, X 빼기 F0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 식이 얘랑 같다는 얘기야. 근데 F0이 얼마니까? 2니까. 그죠? 그럼 식이 f의 x는 이하하니까 2x 제곱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예,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가 2였으니까. 그치? 예, 그러면 이렇게 fx 나왔으니까 나오는 그건 어렵지 않죠. 그죠? 지금 이게 된 거죠? f1은 그래서 4가 나온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체크하시고요. 사진 찍고. 예, 좀 춥나요? 여준이 일로 오니까 훨씬 낫다. 야, 등지고 있으면 니가 잘 안 보이니까 니가 자꾸 이러고 있다고. 그치? 봐봐, 너 뒤에 있을 때 자려고 그런 거잖아, 너 지금. 지금도 자고 있어. 그니까. 그나마 여기 있으면 덜 졸릴 거 아니야. 자, 91번 별표 하나 줄게요. 791번.
자, 다음 함수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fx인데 fx는 주어졌어요. fx가 3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gx가 다음 함수라고 분명히 나왔다. 다음 함수 이렇게 나와있어요. 다음 함수라고 한 내용은 그냥 함수랑 다르죠? 모든 x에 대해서 연속해서 미분 가능이에요. 자, 이때 뭐를 구해보자. g 플러스 2 더하기 g2를 구해보자. 그죠? 예, 별표 예, 하나 치라 그랬죠. 그죠? 자, 일단 함수 값은 하나는 나왔거든요. g0이 얼마랍니까? g0이 2래요. 자, 나왔고요. 두 번째 가능성 볼게요. 자, g x 플러스 h. 눈썹이 빠른 친구들은 여기서 뭔가 캐치를 해야 된다. 그치? 자, 봐봐. 이 식이 제가 봤대. 인테그랄 x부터 x 플러스 h. 여기가 ft dt. 자, 이건 뭐 일단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한테 던져주는 메시지가 없고. 자, 이거 접근해보자. 별다를 거 없죠? 접근이에요. 접근하면 이게 라지로 바뀌지. 그럼 이렇게 바뀌겠지. 거기 구간이 x부터 x 플러스 h까지야. 자, 잘 봐봐. 그러면 퐁당 퐁당에서 빼니까 라지 f x 플러스 h 빼기 라지 f x가 된다고. 자, 여기 좌변에 있는 시계값과 우변에 있는 시계값의 비례가 뭔가 익숙한 식이지. 뭔가 익숙해 지금. 그치? 자, 뭐가 될까요? 뜻보고 구조 보면서 x 플러스 h에서 x 빼면 뭐가 남아? h가 남지. 분모에 뭔가 h가 있으면 평균이 나야 되는 거야. 여기 마찬가지야. x 플러스 h에서 x를 뺐으니까 h가 남잖아. 그럼 여기 만약에 분모 쪽에 h가 있기 때문에 평균 변화라고. 알겠지? 그래서 몇 가지 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너네가 이런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이런 건 정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봐봐. 이 식이 얘랑 낯가리거든? 그치? 그러면 플레이든 한 플레이든 너네 한번 해보는 거야. 도전을 해보는 거야. 선생님은 양 변을 h로 나눠볼 거야. 대신에 h는 0이 아니어야 돼요. 그죠? 양 변을 h로 나누려면 우리가 익숙한 형태가 보여. 평균 변화율이야. 그죠? 그러면 얘를 미분 계수로 바꿀 수 있죠? 그죠? 왜? 미분 가능이야, 다음 함수는. 그러면, 리미트를 붙이게 되면 이게 순간 변화로 바뀌지. 근데 H가 뭘로 가도록? 간격이. 점점점점 좁아지도록. 한다든지는 H가 어디로 가도록 하는가? 0으로 가도록 하는가? 이해돼요? 자, 선생님 여기다가 리미트 붙일 거라고. H가 0으로 갔다는 얘기는 H가 0이 아니었다는 얘기잖아. 맞잖아. 좌우변 똑같이 리미트를 붙여보자고요. 그래서 문제가 좋은 거야, 이게. 난이도 꽤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어디까지 변형해봤잖아. 그러면, 눈에 보자. 얘가 뭐냐? 평균 변환의 극한인데, H가 0으로 갈 테니까, 그럼 X에서 나오는 미분 계수야. X에서 나오는 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이해?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H가 0으로 하다 했으니까, 이거는 X에서 나오는 large F의 미분 계수야. 그쵸? 그런데 이 스몰 f는 적분했을 때 라지가 됐지. 그치? 그럼 얘를 미분하는 스몰 f가 되는 거, 아니, 스몰 f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자, 그럼 라지 f를 다시 미분하게 되면 그게 바로 스몰로 바뀌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g 플러스 x하고 fx는 무조건 같다는 뜻이잖아. 이렇게 같다는 얘기잖아. 근데 fx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어디서 g 프라임 2를 구하세요 라고 하는 얘기는 여기 x에다 2를 대입하세요 라는 얘기잖아. 2를 대입하라는 얘기는 여기다 2 대입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말이잖아. 이해돼요? 자, g 프라임 2를 구하세요는 여기다가 2를 대입해서 푸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알겠죠? 그럼 2를 여기다 대입해서 바로 풀어내면 되는 거야. 얘는 그럼 4, 3, 12 마이너스 2는 4, 그냥 플러스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니? 8이니까 8에다가 1, 그럼 9. 얘는 9 나온 거야, 그러니까. 자,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네, G2를 구하는 거네. G2? 근데 관계식이 뭔가 여기 하나 있었어, 이게. 그럼
그럼 G프라임 뭔가 X를 알고 있었으면 접근을 통해서 뭔가 해보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 G프라임 X가 얘거든? 그냥 FX를 써봐. FX가 얘잖아. 3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이잖아. 이게 G프라임이잖아, 지금. 그럼 우리는 얘를 접근시키면 GX를 알 수 있지. 얘는 접근하는 게 GX니까. 그럼 이걸 접근하라는 얘기잖아. 알겠어? 자, 인테그랄 3X 제곱 빼기 2X 플러스 1 dx 이렇게. 그럼 접근 치워지는 거죠. 그럼 x 3제곱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의 부정 접근이기 때문에 접근사도 붙이는 거고, 접근함수는 우리 충분히 이걸로 끝이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죠? 그러면은 g 0이 얼마예요? 여기다 0 대입하면은 라디 c가 되고 그게 2예요. 여기다 그럼 여기 2 나온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g2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g2도 그래서 G2는 얼마입니까? 그래서 2 대입했으니까 8 마이너스 더하기 2 더하기 2 이루어지를 그러면 여기는 없어진 거고 여기 8하고 그렇지. 그럼 9에다가 8만 더하면 되는 거지. 가리? 네, 문제 상당히 좋은 거지. 이거는 포스팅 하세요. 문제를 옆에다가 포스팅 하세요. 이 파트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렇게 푸는 과정을 너희가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야. 미분 개수로 뭔가 바꿔줄 수 있겠냐 말이야.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 네, 고마워, 여러분. 792번이야. 카메라 별로 안 켜고 있네. 예. 자,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 예, 항등식 개념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주기 개념으로 이게, 이게 주기, 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정의가 나왔어. 세 칸마다 계속 반복이라는 얘기고.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2까지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줄지 모르겠는데 3이 나왔거든.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몇 칸 차이야? 세 칸 차이란 말이야. 자, 예를 들어볼게.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있다는 얘기 아니야. 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정접근은 일단 양쪽 쪽이니까 이쪽에서 뭔가 나온 것 같아. 뭐, 그냥 그려. 이렇게. 그치? 자, 그런데 이게 마이너스 2까지니까, 아, 그래, 그럼 이쪽으로 가자. 물론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자, 모양 이렇게 해볼게요. 마이너스 2가 2야. 네, 정접근이 뭐가 나왔다고? 3이 나왔다고요. 정접근이 3이 나왔다고. 그런데 이게 세 칸마다 반복이었다는 얘기라고. 이 모양이 세 칸마다 또 반복이니까, 또 이렇게 모양이 반복이야. 그럼 2에서 여기 0까지 이런 식으로. 그치? 다시 5에서 8까지 반복. 알겠죠? 그럼 정접근 계속 동일하게 나왔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치? 그럼 그냥 풀리죠 뭐 문제가. 자, 얘는 인테그랄 마이너스부터 11이면 몇 칸 차이야? 12칸 차이야. 그럼 정답은 얼마가 될까? 3이 몇 번 나올까? 네 번 나오겠지. 뭐 어렵니? 그치? 그냥 뿐이죠. 자, 굳이 얘를 구체적으로 쓰자면, 굳이 나눠서 쓰자면, 마이너스 2까지 fx, dx. 플러스, 자, 2부터 5까지 fx, dx. 그치? 자, 이제 5부터 8까지 fx, d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굳이 쓰자면. 8부터 11까지 또 fx, dx. 근데 그 정렬분이 계속 같잖아. 그치?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여기도 3. 알겠지? 그래서 3 곱하기 4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거는 뭐 레벨업 문제까지는 아닌 것 같아. 또 우리 왜? 자,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800번 문제예요. 800번도 문제 좋죠, 이제. 800번. 자, 오른쪽에 한 대 쓸게요. 공간이 있습니다. 자, 함수 fx가 아무튼 정의된 방어는, 예, 접근식으로 정접근으로 나와 있는데, 구간에 x 들어가 있죠. 그러면 위치를 풀게 되면 어차피 x에 관한 식이니까, 자, 해석을 먼저 해보자. 자, 이 식은 x 값 2에서 뭐를 가졌니? 그 속값을 가졌어. 속값 3분의 1을 가졌어. 그럼 극대값이 얼마겠냐 말이야. 문제에서 극대값은 얼마겠습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캐치할 수 있는 과학, 식이 지금 현재 x는 fx 식이거든? 식이 현재 이렇게 fx거든? 그러면은, f2는 정확하게 3분의 2라 된다. 함수 값이니까, f2는 정확하게 3분의 1이라는 값은 나왔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극대극수는 반드시 미분계에서 연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 x값 2에서의 미분 계수까지 나왔다는 얘기야. 그게 반드시 0이죠. 이해돼요? 아니, 극소값 나왔다며, 미분계 당연히 0이지, 뭘. 2에서 나온 미분계 당연히 0이야. 뭐, 쉬운 거 아니지? 그럼 반대식이 두 개나 되는데? 자, 일단 뭐 하나 보자. 어? 선생님, 근데 밑끝, 아래끝 같을 때는 그냥 그거 하나 대입해 놓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써먹죠, 써먹자한테는 일단 두 개 놓을게요. F0은 몇이냐면 0이야. 뭐 써먹어도 되고요. 안 써먹어도 돼. 필요하면. 자, 일단 이것도 나왔고, 요것도 나왔고 여기도 나왔어. 자, 극대값을 구하려면은 극대값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분 개수가 9가 그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돌아설 때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아무튼 이게 필요한 거야. F 프라임 X가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얘를 미분 칠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니? 미분 쳐보는 거지 이제. 자, F 프라임 X, 여기는 문자가 어차피 T니까, 다른 X는 없어요. 그냥 X 통당 하면 돼. 여기 통당, 공당 하면 돼요. 솔직히, X-A, X-E. 끝났네. 근데 A는 그냥 상수라고만 나왔네. 상수라고만 나왔네. 자, 미분 도함수가 2차 함수거든? 그럼 드르륵 해보세요. 자, 아무튼 이런 걸 될 거 아니야, 지금. 그런데 여기가 A가 될지 여기가 E가 될지 몰라. 왜? 이 그림만 보고서 몰라. 근데 극소값이 어디서 나왔어? 2에서 나왔잖아. 극소값은 미분계에서 음에서 양으로 돌아설 때야. 여기가 당연히 그 미가 된 거야. 알겠니? 왜? 여기가 극소니까 당연히 그건 뭐가 돼야 돼? 여기가 A네. 그럼 A에서 극대가 나오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9가 등, 강, 직이었으니까 얘는 극대값이 뭐냐면 FA 값이라고. 얘가 FA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럼 A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저, 뭘 구해보면 될까요? 얘는, 아, F0의 값이 이거 바로 못 구하겠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는데? 어, F 플러스 2도 연결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건 이용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치? 뭐를 이용할 수 밖에 없나? 요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거, 모르겠네, 지금. 그치? 자, 한번 해보자. 이거 접근쳐야 되는데? 솔직히, FX는, 그치? 인테그라, 이거죠. 그럼 얘가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X. 그냥 플러스 2인가요? 이거 접근쳐이죠. 맞아요? 예, 잘 봐봐. 선생님,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다른 좋은 내용들 알려줄게. 봐봐. 여기 X가 들어가 있겠지? 자, 이렇게 풀면, 일단은 뭐가 나오면, 다다다다 해서 C 나오지. 그치? 그런데 여기가 함수값 몇 개를 알고 있어? F2가 알고 있지. F0도 알고 있지. 그럼 함수값 두 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A하고 C를 구할 수 있죠. 이해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환자수를 들어요. 그러면 안 돼. 자,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문제에서 잘, 해봐. F2가 몇이야? F2, 그치? F2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죠? X에다가 뭐를 대입한 거야? 2를 대입한 거야. 그럼 2 대입하면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틀라고요. 아까처럼 식을 뭔가 만들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대입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 F2는 0부터 2까지. 그러니까 어차피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T에도 아까처럼. 여기는 A 플러스 2T. 그 다음 플러스 2A인가요? 이렇게요? 그럼 얘는 점접근이기 때문에 접근 함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풀게 되면 F2가 얼마니까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A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자, 3분의 1 KT 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2. 조용히 서 있어.
자, 2만 개가 되네요. 그럼 3분의 8. 2의 8 마이너스 2 4로 a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 2의 8 플러스 4a. 그 값이 얼마라고요? 3분의 1이라고요. 그죠? 자, 여기 해볼게요. 그럼 여기 2이 나오나요?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2이 나오죠. 그 다음 마이너스 4 나오죠. 그 다음에, 네, 이거요. 3분의 8을 넘길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2 나오겠죠. 그죠? 그럼 2가 얼마입니까? 2니까 a가 1 나오네요. a가 9입니다. 그죠? 자, 이제 그때 값을 뭐로 해라? f, 아까 a 구하자 됐으니까. 그럼 f, a를 구하라는 얘기는 f, 1을 구하세요야 합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대입하면 되니까. 그치? 그러면, 자, f, a라는 말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니까, 그치? 0부터 1까지, 이거 아까 전개한 게 여기지. 근데 a 나왔지. 그럼 식이 여기지. 그러면은 다음 볼게요. 얘는 여기다 3분의 1, th 되고, 그 다음에 a 자를 1 대입했더니, 자,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a 자를 1 대입했더니, 2t. 자, 구간이 있는데 0부터 1이었다고요. 아시겠죠? 예, 그럼 1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1 대입하면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이거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충분한 얼마나 2분의, 여기가 2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3, 4, 9가 나오고, 플러스 2, 2, 6, 7, 1 나오나? 그럼 6분의 얼마 나오니? 14니까 3 나오나요? 2분의 1이네요. 예, 이렇게 나오는데. 그죠? 확인해. 예, 사진 찍어요. 지금 몇 번 문제 풀었죠? 어? 답이 6분의 5냐? 계산 안 되나요? 6분의 2, 3, 3, 5, 9. 14에서, 아, 6분의 5냐? 탄수가 16이네. 6분의 5였는데. 단식은. 자, 아까처럼 분명히 여기를 적분해가지고요. AC에 관한 두 개 구해도 돼. 근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F형 그런가 필요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자 800 이제 1번 나올게요. 자 G입니다.
아니니? 자, 그동안 어떻게 풀었어? x 플러스를 다 대입한 후에 x 대입표를 뺐지? 그게 똑같다는 점이. 그러니까 요 식 하나에 대해서 x 플러스를 대입하고 x 대입해서 빼는 거랑 똑같고, 또 요번에 요 두 번째 식에 대해서 x 플러스를 대입하고 x 대입해서 빼는 거랑 똑같다고. 당연히 식이 똑같은데 계산이 더 편하지. 그럼 여기는 3x 제곱 나올 거고, 3x 나올 거고, 플러스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졌고 마이너스 나올 거고. 그럼 얘는 이거 없어지면서 3x는 웃기잖아. 그래 모양을 알게 되잖아. 뭔가 부하 함수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드르르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지? 영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겠지? 얘가 마이너스가 0이겠지? 맞나요? 예, 드르르. 그럼 여기가 증가, 감소, 증가니까 우리는 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고, 사실 이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 알게 되고, 다시 증가하고 있다.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0이야. 그런데 얘는 제한변환이 있어. 마이너스 1부터 나와. 그 다음 어디까지가? 1까지가. 근데 얘가 여기지. 1까지 간다 했지. 1이 여기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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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이제 얘를 잡아봐. 그럼 그래프가 봐봐.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최소값은 벗어 나왔지. 최대를 모르는 거야. 다시 최소값은 나왔으나 최대가 0이 될지 0이 될지 몰라. 왜? 이거 대칭불인 거야 지금. 아니니. 그러니까 값을 세 개를 결국 다 보여야 돼. 그래서 제일 작은 게 최소고 이 둘 중에 더 큰 게 최소야. 아시겠죠? 그래프를 꼭 그려봐야 돼요. 예. 그래서 세 개를 다 그려볼게요. 그럼 fx를 알아야 되는데 fx를 나왔네. 그치? 이거 적분 치지 말라 그랬죠? 봐봐. fx는 이때다 아니야. 이거 적분 쳐봐. 4분의 1 t의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t의 제곱 여기까지만 쓰라고. 그 다음에 여기가 x부터 x 플러스 1이야. 이렇게 쓰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봐봐. f 마이너스를 가는 거잖아. f 마이너스 아까 구하는 것처럼 해. 이제 x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라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부터 0까지야.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0 대입해놓고 풀면 되잖아. 4분의 1 곱하기. 자, 0 4제곱에서 마이너스 1의 4제곱을 빼는 거야. 자,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0 제곱에서 마이너스 1 제곱 빼는 거야.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거고, 여기 플러스 2분의 1 나오니까 얘 4분의 1 나오겠네. 그죠? 얘가 나올 걸. 자, 이제 양도 구해야겠죠? F0이면 0 대입하세요, 여기다가. 0부터 1까지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또 4분의 1 곱하기 1, 4제곱에서 0 4제곱 뺀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 제곱에서 0 제곱 뺄 거라고. 알겠지? 그럼 얘는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벌써 최소값 나왔네요. 이게 최소값이죠? 자, 이제 과연 F1이 얘보다 큰지 작은지만 미가 될 것 같아. 자, F1 구할게요. F1이면은 모델테라 1 대입해라 1부터 2까지야. 그치? 자, 음식이 4분의 1 곱하기 2의 4제곱에서 1의 4제곱을 빼세요. 자, 빼기 2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앞에는 4분의 15가 나오는 거고, 얘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는 건가요? 그럼 4분의 2이니까 4분의 9 나오죠. 그죠? 이게 최대 값이죠, 여기가. 아시나요? 더 크니까 얘보다 얘가 더 크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라지 m과 스몰 m을 더하면은 얼마 나오니? 4분의, 이거지? 4분의 8이 안 나오겠다, 그치? 그냥 보면 되겠다. 정리하실게요. 이거를 직접 접근하는 얘기 아니야. 그냥 구간에다 대입하면 되는 걸. 자, 800. 자, 3번 펼쳐요.
자, 봅니다. 자, 2차 함수라고 나왔다. 자, 2차 함수 y fx가 나왔고요.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됐죠? 2차 함수라고 나왔고요. 자, gx는 이렇게 나왔어. 인테그랄 x누부터 x 플러스 이렇게 나왔고요. ft dt. 근데 이 값이라는 최소값이 얼마입니까? 근데 고개를 묻으면 알겠지만 값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지. 그치? g에 대한 함수값의 표현이지. 자, 그래프를 우리가 gx를 예상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프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분 치라고 그냥. g 플러스 x를 구하시라고. 그치?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라직 ft가 되지. 아, 난 잘못 썼어요. 미분이죠. 저 부산인 거예요. 미분이니까 이거 대입하는 거죠. small fx 플러스 1 빼기 small fx지. 그래서 미분이야, 미분. 어, 그러면은 우리가 천상 fx 플러스 1 빼면 뭔가 식이 나올 텐데 이게 2차 함수인 것 같아 보니까. 왜? 얘도 2차 함수, 2차 함수니까. 근데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근데 이것만 보면은 대충은 알 수 있어. 왜? 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것까지는 풀 수 있어. 그 다음에 엑셀 펜 두 개가 나왔다고. 그럼 우리는 대충은 알 수 있다. 그치? 그치? 그러면 여기를 풀어낼 수 있는 거야. 자, 둘 다 어차피 A가 묶이죠? A가 묶이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럼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X가 되겠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을 대입하면 X 빼기 3 되겠지? 거기에서 얘를 빼는 거죠. 얘를 빼는 거지. A는 묶였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면은 식이, 어? 여기 S가 S가 없어졌네. 그럼 뭐가 남니? 중간으로 칠까요? 자, 여기 이거 마이너스 3X 남죠? 여기는 플러스 5X 남죠? 2X 남죠? 3수항은, 3수항 여기 없죠? 3수항은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죠? 자, 드르륵 한다. 직선이지? 맞아? 최고차항이 안 주죠? 얘는 드르륵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맞아주죠? x좌표 얼마니? 2죠? 그럼 얘가 감도 증가지? 그래프 모양이 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럼 결국 최고값이 어디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어디? 최소값은 어디에서 나온다? G? E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 지금. 자, 이번엔 정리를 좀 할까? 우리 좋은데요? 여기 하실까요? 네, 여기 정리해 주세요. 여기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아, 여기 그래프까지요. 네, 포스트잇을 정리하세요. 자, 드디어 수트 마지막 단원이네요. 그죠? 수트 마지막 단원, 정석 13단원이에요. 속도거리와 접근. 우리 지난번 8단원에서 속도와 속도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역 연산 과정으로 내용 설명을 다시 할 테니까 중요한 부분 놓치지 말고 잘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자, 평균 속도 개념 배웠고, 평균 속력 개념 배웠고, 됐죠? 속도 개념 배웠고, 속력 개념 배웠어요. 괜히? 속도가 속도 미분편에서는 따로 정리 안 해도 돼요. 그죠? 자, 그니까, 요는 뭐, 핵심은 뭐였냐면은, 위치가 있어. 위치 변화량이야. 위치 변화량을 우리 위치 변이라 불러. 그치? 자, 걔를 미분친 개념이 나왔었고, 그치? 걔가 바로 속도였어요. 그죠? 속도를 다시 미분친 게 뭐였어요? 가속도였어요. 오늘 가속도 문제 나와. 그치? 자, 위치를 미분, 간단하게 위치를 해서 미분 치면 속도, 속도를 미분 치면 가속도. 그럼 우리는 연산 과정을 역으로 전달했으니까
역 연산 과정이야. 그럼 적분. 가속도를 적분친 게 속도고요. 속도를 적분친 게 다시 위치 거리가 나온다고. 그지? 그리고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맥락이 뭐였냐면 속도가 0이 됐을 때가 두 가지 개념이 있었지. 운동하고 있던 물체가 정지할 때야. 정지할 때 속도가 0이지. 근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있잖아. 운동 방향을 전환할 때도 속도는 0이야. 운동 방향을 전환할 때도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그래서 하늘 높이 던져 올린 그 물체 운동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가장 높은 높이에 딱 도달했을 때는 속도가 0인 거지. 그지? 가장 높은 높이 올라갔을 때. 그지? 예, 최대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운동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운동 방향을 위로 가다가 밑으로 바꾸잖아. 그래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는 속도가 0 되는 거야. 이게 위치함수죠? 위치함수의 순간, 미분 계수. 미분 계수가 속도를, 뭐야, 뭐였어? 위치, 성분을 미분 친 게 속도였으니까 속도가 0이잖아, 얘가. 미분 계수가 0이잖아. 그치?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속도 0. 땅에 떨어졌을 때는. 속도 0이 아니야. 땅에 떨어졌을 때는 높이가 0이 돼야. 그죠? 뭐 구분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속도랑 속력은 다르다 그랬어요.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대로 다 갖고 있죠. 그죠? 플러스는 보통은 오른쪽 위로 갈 때. 속도가 움직일 때는 왼쪽 아래로 운동할 때. 알겠지? 자, 뭐였다? 또 중요한 내용. 속도에다가 물 붙였을 때. 절대값 붙인 게 바로 속력 개념이었고. 됐지? 자, 오늘 주의사항 하나 알려줄게. 너희는 이제 위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해? 변수를 S T로 표현했어요. 얘를 S로 표현했다. 시야에서 위치를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속도는 VT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 다음에 가속도는 Accelerating가? 발음이 안 좋은데. AT.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게 가속도야. 자, 그러면 역 연산으로 간단했지. 자, 위치를 너네가 알고 싶어. 그럼 얘를 뭔가 접근해서 풀 거야. 그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현재 위치를 항상 염두에 두고 가라. 현재 운동, 처음에 이제 요이 있다, 라는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럼 걔가 처음에 시작한 게 꼭 무조건 원점은 아니라고. 아니, 그러니까 주의사항, 뭐라고요? 애들이 제일 많이 까먹고 푸는 게 이거야. 주의해야 되는 건 위치를 풀 때 있잖아요. T 시간이 지나서 위치, T 시간 후에 위치를 풀 때는 자, 누구를, 얘를 접근하면 된다 그랬죠. 요 이 땅이지. 왜 시간이거든. 시간에 대해서야. 시간이 흘러간 시간이 T 시간 아니야. 접근하면 되는 거야. 누구를? 속도를. 속도를 접근하면 돼. 그치? 그럼 위치가 나와. 중요한 거는 T 시간 후에 위치를 알고 싶으면 처음에 뭐를 생각해야 되냐? 처음에 위치를 알아야 돼. 이 물체의 처음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 아니, 그걸 놓치면 안 돼. 내가 애들이 제일 많이 까먹는 게 이거야. 초기 위치, 처음 위치를 알아야 돼. 알겠죠? 이거 까먹으면 안 돼. 선생님이 그냥 이거 접근만 하면 된다고 해서요. 문제 풀려면 너네가 이제 위치, 야, 처음에 물체가 0에서 출발했어. 근데 이걸 접근시켜야 돼. 2 집어넣고 접근해봤더니 여기가 4가 나왔어. 그럼 오른쪽으로 4가 간 거야. 그러니까, 보면 4초, 뭐, 2초 뒤에, 2초 뒤에 위치는 몇이냐면 4야. 그 4는 뭐냐면은 0에서 출발했기 때문이야. 0에서 출발해서 이 변이를 알고 갔다. 위치 변화를 알고 갔다. 4가 나왔거든. 더해서 4의 위치에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처음에 시작한 위치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근데 위치 변이를 이거를 풀고 왔더니 2초 뒤에 위치를 풀고 왔더니 이게 4가 나왔거든? 그치? 그럼 오른쪽으로 4가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얘 4가 되면 안 되는 거야. 현재 위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4가 돼야 돼.
상이 되려는 거야. 그래서 초기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초기 위치 놓치면 안 됩니다. 강조했어요, 분명히. 자, 그 다음에 이걸 보자, 이제. 가속도를 적분해야지 속도를 해. 그럼 t 시간 후의 속도는 몇일까? 사람이 운동을 무조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운동하니? 운동을 등속 운동 쭉 가고 있다가 속도 페달 밟으면 가속도 붙지.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 초기 속도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 t 시간 후의 속도를 보고 있어. 속도. 그럼 얘도 뭘 주의해야 돼? 초기 속도가 중요한 거야. 정지해 있는 상태의 속도가 는 게 아니지. 운동을 하다가 가속도를 밟을 수도 있는 거지. 가속도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도 봐봐. t 시간 후에 요기 있다 하면 시간이 흐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접근할 거 아니야. 가속도를 접근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얘는 속도에다 속도를 더해야지. 가속도를 접근하는 게 속도니까 그럼 초기 속도가 나와야 되지. V0가 있어야 된다고. 초기 속도가 있어야 된다고, 항상. 아니, 얘처럼. 이게 주의해야 돼, 형이. 안에 정석에다 적어놔야 돼. 정석에다가 요거 적고요. 그 다음에 적어놔야죠. 주의사항인데요. 이거 하나 아니면 이 단어는 끝나는 거예요. 정석에다 적어놔. 잠깐만, 뭐야? 가속도가 증가한다고 속력도 증가한다고. 가속도가 증가한다고 해서 속도도 속력도 당연히 증가하는 게 아니지. 다시 그럼 속도를 물어보는 거야? 속력을 물어보는 거야? 감속을 해도 가속도가. 그렇지. 여기가 적분값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그렇죠. 그치? 그니까 속도는 줄어들 수 있어.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자, 5km 바워를 가고 있는데, 그 방향이 오른쪽이었느냐, 왼쪽이었느냐 차이야. 그러니까, 여기다 절대값 붙인 게 속력이야. 얘는 오른쪽으로 가고 있던 운동이고,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던 운동이야. 근데 어차피 속력은 똑같아. 아니? 속력은 그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크기야, 크기. 움직임의 크기. 그게 속력이야. 알겠니? 그렇지.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방향을 품고 있는 건 속도는 벡터. 그 다음에 거기에 절대값 붙이. 그냥 크기만 얘기하는 건 스칼라. 물리시간을 배운 거야. 그렇지. 인천에서 우리 과학시간 배웠지. 물체. 그렇지. 물체를 배웠지. 자, 이제 문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걸 그래프화해서 한번 볼까? 봐봐. 그래프가 저기, 표에 나온 것처럼 예를 들면 식이 이렇게 나왔어. 자, 세로축이 뭐로 나니? V로 나니? V. 속도로 나네. 자, 가로축이 이렇게 나왔어요. T축. 시간이야. 속도 한번 제가 제일 만만한 속도 한번 속도 한번 그래프 그려보면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 그치? 잘 들어봐. 현재 속도가 0이에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여기가 0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뭐야 여기가 뭐야 뭐. 오. 자, 그러면 요이 땅 하는 거야, 이제. 시간이 어디부터 시작이야. 자, 근데 구간 A부터 B까지 잡아볼까? A가 여기야. A초부터 B초까지. A초부터 B초까지요.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 변화를 하게 할. 그치? 자, 이제 넓이 개념하고 정접근을 할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 다 포함하면 되는 거야, 속도지. 정전분과 넓이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포함하면 되는 거야. 넓이는 무조건 플러스가 나오죠. 정전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오죠. 자, 속도와 뭐랑 관계되는 거야? 속도? 결론 다시 읽게. 속도와 정전분이 관계되는 거야. 정전분과 관계되는 거? 위치예요. 자, 수용력과 관계되는 거? 넓이에요. 그 다음에 넓이 개념은 거리 개념이에요. 이건 위치 개념이고요. 이건 거리 개념이야. 요는 핵심은. 자, 속도 함수야. A초부터 B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 움직인 거리? 속도를 절대값 붙인 거지. 그죠? 속도의 절대값 붙이면 모양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그때 나온 접근값이지. 그럼 면적이야, 면적. 면적이 움직인 거리야. 아니? 그런데 A쪽부터 B쪽까지 이렇게 움직였는데 B초가 되는 순간 위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정적분 구하는 거야. 위치를 구하는 얘기는 정적분을 구하는 거야. 정적분을 구하는 거야. 자, 생각해봐. 뭔 얘기냐. 현재 A초인 순간에 위치가 어디에 서냐면 위치가 처음에 0이었어. 위치가. 그런데 여기 정적분이 3이 나왔고 여기 정적분이 마이너스 4가 나왔어. 그러면 T 초기에 나오는 위치는 초기 위치 얼마? 초기 위치 0이죠? 그죠? 나머지는 정적분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적분 3에다가 정적분 마이너스 4를 계산하니까 최종 위치는 마이너스 1이 있는 거야. 아니? 자, 속도가 플러스야. 어느 쪽 방향이야? 오른쪽 방향 운동이지. 속도가 마이너스야. 왜 어느 쪽 방향이야? 왼쪽 방향 운동이지. 처음에 0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치? 그럼 요 시간까지는 어느 쪽 방향 운동이야? 이쪽 방향 운동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 위치가 몇이야? 3이지. 그치? 요 시간부터 요 시간까지는. 운동 방향이 바뀌었지? 바뀌었지? 요 시간에서 바뀌는 거, 요 시간에 바뀌는 거지, 시간, 저기, 운동 방향이. 근데 얼마만큼가? 왼쪽으로. 네 칸만큼 가죠? 그러니까 결국에 오른쪽으로 3에 왼쪽 4니까 결국 마이너스 1에 위치해 있지. 그치? 근데 움직인 거리는요? 거꾸로 올린 거리니까. 그러니까 면적 구하는 거리니까 움직인 거리는 이거 또 구하려면 면적이 4일 거 아니야 내가.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만 그냥 움직인 거리는 이게 필요 없지. 순수하게 A부터 B까지 움직인 거리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는 뭐가 돼? 3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움직인 거리는 3 더하기 여기가 3 움직였지. 3 왼쪽은 4 움직였잖아. 움직인 거리는 이렇게 푸는 거지. 알겠죠? 위치하고 거리는 다른 개념이잖아. 빨리? 오케이. 이따가 이어가자. 이번 주기사항 여기요. 초기 위치, 그 다음 초기 속도. 이거 같이 계산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생각해라? 정적분은 뭐와 함께 있다? 속도, 위치랑 함께 있는 거고, 넓이는 속력, 거리랑 함께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거 헷갈려요? 이거만 보면 돼요, 그냥. 정적분은 위치, 넓이는 거리야. 알겠죠? 위치, 변, 위는 정적분 개념이야. 정적분은 플러스 마이너스 뭐가 둘 다 있는 거죠. 예. 자, 본격적으로 문제 풀고 마무리해보자.
드디어 수투도 끝이 보이네요. 이거 언제 끝나나 싶었는데 미적분은 오늘 19개라는 중에 16개 끝났어요. 걔도 다음 주 화요일날은 진도 끝낼 생각이야. 그래서 4시 다음 주부터 빨리 한다 했지. 화목도 다 나오는 거야? 네? 화목도 다 나와. 미적분만 해도 화목도 다 나와요. 왜요? 근데 4시는 얼마 없어 지금 시간. 못 나오면 쳐들어가요, 쌤이. 어? 과외 시간 없네요. 화목도 다 나온 거야? 예, 네, 그러면 미적분만 애들 목요일에 올 거고요. 너희들은 화요일에 올 거야. 예. 네. 아니, 다음 주 말고요. 다 다음 주부터요. 너희들은 테스트 없어. 그러니까 화요일에 테스트 없고, 그냥 공부하고 가는 거야. 내신 공부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미적분만 애들은 목요일에 와서 공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야, 나는 너희를 더 불러서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 오지 마. 아, 오지 마. 오지 마, 알겠지? 오지 마. 아, 오, 됐어, 오지 마. 선생님, 그럼 4시간씩. 아니, 오지 마. 그러니까 됐어요. 오지 마. 아, 됐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할게. 어떤 얘기? 선생님, 삐치지 않았어요. 삐치지 않았어요. 오지 마세요. 됐어요. 5시요. 5시부터 그래도 최소 8시까지, 최소 3시간 해야지. 5시에 뭐, 7시에 뭐, 10시에 뭐. 그렇게 해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좀 옹졸해요? 나 너희들 더 시키고 싶어서 그래. 너희들 사랑하니까. 너희들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자, 13-1번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적용해 볼게. 자, 밑줄로, 어디를 출발로? 원점을 출발. 아니, 뭐를 접근하면 위치야? 소. 도. 자, 시작. 요이, 땅. 소, 도를 접근하면 위치야. 그런데 초기 위치가 0이야. 아니, 자, 야, 속도 함수가 나왔지. 여기다 4 빼기 t에 대고 대입하면 되죠? 그럼 t 초기의 위치가 나오는 거지. 그치? 자, 접근해보자. 얼마? 4t 마이너스 3분의 1t의 3제곱. 여기 접근함수 필요 없어요. 자, 구간이 얼마부터야? 0부터 t야. 그럼 t 대비했으니까 여전히 얘야. 마이너스 3분의 t의 3제곱 더하기 4t야. 이게 위치야. 아니? 예. 그러면은, 현재 위치 몇이야? t에다가 0 넣으면 되죠. 현재 위치 0이죠. 1초 뒤에 위치 어디야? 1을 대입하면 되죠. 그렇죠? 하면 되는 거죠. 자, 1번. 그래서 1초, 2초, 3초 뒤에 위치. 1초, 2초, 3초 뒤에 위치. 계산할 수 있죠?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4. 얼마? 3분의 11. 자, 2초. 3분,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2, 4, 8. 3, 8, 24 빼면 얼마? 16. 이렇게 있다 되겠지. 그 다음 3초 뒤에 위치. 마이너스 9 더하기 12. 이 되니? 물체가 운동하다가 갑자기 타임머신 타서 움직이니? 아니지. 어차피 연속 운동이지. 그러면은, 자, 위치 함수를 우리가 그렸다 생각하면 대충 예상할 수 있지. 위치 함수를 봐봐. 위치 함수야. 자, 현재 0초의 위치는 0이 아니지. 그죠? 1초 뒤 위치는 3분의 11에 있죠. 자, 2초 뒤 위치는 3분의 16에 있죠. 3초 뒤 위치는 3에 있나요? 3, 4, 12. 3이면 이쪽인가요? 3, 4, 12. 이게 뭐냐면 3점이에요. 0 있지, 다시. 그치? 그러면 모양이 대체 연속함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거지. 위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이게? 그러면 3초까지는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점이 몇 초고야? 2초 되지. 이해돼요? Got it?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시간은 2초지. Got it? 자, 1번 이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T가 0일 때부터 T가 3일 때까지 T가 움직인 거리요. 움직인 거리. 거리. 어떻게 풀어야 되니? 거리는 무엇과 연관이 있어? 정적분이야? 넓이야? 넓이 개념이야. 누구를? 속도함수 적분시켰을 때. 이해? 자, 속도함수 해봐. 속도함수 드린다. 속도함수 여기 있죠? 이게 속도가 불어나왔어요. 4 빼기 t 제곱 불어나왔죠? 그죠?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어지냐? 이렇게 되어지나?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인가? 여기가 4인가? 그치? 자, 0초부터 몇 초까지? 3초까지. 그치? 움직인 거리. 그럼 면적이야. 그러니까 거리는 면적 개념이지. 여기 면적하고 여기 면적을 구하는 거야. 정적분 구하는 게 아니라. 알겠죠? 3초 뒤에 위치를 구하고 싶어. 3초 뒤에 위치를 구하고 싶어. 위치는 뭐야? 위치 거리는? 걔는 정적분이야. 3초 뒤에 위치를 구하고 싶어. 여기 정적분과 여기 정적분을 계산하면 되는 거야. 여기 정적분이 양수고 여기 정적분이 음수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 보면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속도를 적분시키는데 반드시 초기 위치 더하겠지. 그치? 이걸 계산하는 게 3초 뒤에 위치야. 위치. 그 위치가 몇 나왔어? 3 나왔다고. 알겠죠? 위치하고 거리는 다른 거지. 움직인 거리는 면적을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면적 구하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 면적 구하는 거 배웠죠? 요거 면적이랑 이 면적을 더해야지. 그러면 얘는 함수가 위에 있고 얘는 함수가 밑에 있으니까 0부터 2까지는 여기 정적분을 양의 정적분을 구해서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식이 4 빼기 t의 제곱이잖아. 4 빼기 t의 제곱에서 0을 뺐으니까 얘는 반대로 0에서 얘를 빼야지. 그러니까 얘는 2부터 3까지는 이걸 반대로 해야지. 그치? 0에서 얘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자, 저거 반대로 마이너스 4 더하기 t의 제곱 이거 계산하셔야 되죠. 아시겠어요? 그게 움직인 거리야. 그러면 얘는 4t 마이너스 3분의 1t의 제곱, 얘는 0부터 2가 된 거고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4t 더하기 3분의 1t의 제곱, 얘는 2부터 3까지 면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고요. 자, 2 대입하면 4 곱하기 2, 마이너스 3분의 8 더하기, 자, 여기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 빼기 2 하면 되죠. 3 빼기 2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의 제곱 빼기 2의 제곱, 이걸 계산하셔야죠. 아시겠죠? 그러면 얼마 나오니? 자, 그럼 이렇게 볼까요? 8. 여기는 마이너스 4인가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자, 이건 몇이에요? 3분의 19인가요? 그럼 3분의 19. 그럼 이거는 4가 나온 거고, 이거 몇 나와? 3분의 11인가요? 그럼 3분의 몇 나오죠? 20. 3인가요? 이게 움직인 거리죠, 그죠? 다 확인해보세요. 예, 오케이. 가리? 예. 거리하고 위치, 변이는 다르다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13단어 별표 불러줬니, 안 불러줬니? 불러줬어요?
자, 1번의 별표 한 개. 원점 출발. 표시하라겠죠? 원점 출발. 자, 2번 별표 한 개. 3번 별표 두 개. 자, 밑줄 보일 부분. P 지점에서 Q 지점까지 밑줄 긋고요. 예. 넘어갈게요. 4번에 별표 한 개. 자, 4번 문제는 어디다 밑줄 그어야 될까? 공을 던졌는데 초기 위치가 몇 미터야? 10미터야, 10미터. 초기 위치가 10미터라고. 밑줄 그어야 돼요. 자, 5번에 별표 세 개. 자, 200페이지 가운데 빨간 글씨 있지? 박스 쳐놔. 위치 변이는 정적분이알, 움직임 거리는 넓이알, 속역에 대해서 해야 합니다. 움직임 거리는 200쪽 가운데 박스 치세요. 그 빨간 글씨 위치 아까 얘기했지? 초기 위치에다가 속도 접근시킨 걸 더한 거. 그 다음에 속도는 초기 속도에다가 가속도 접근시킨 거 넣은 거. 자, 그 13쪽 모범답안 지워. 모범답안 X 표시. 그렇게 풀면 안 돼. 어려워.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예, 네, 그럼 쉽게 풀어볼게요. 자, 칩니다. 마지막 문제는 수능 기출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설하면서 전부처럼 풀기가 어렵다고요. 자, 그렇게 펴지 마세요. 자, 2번 가볼까요? 자, 이제 영문이 없네요. 빨리 하고 이제 복습하자. 자, 그래프를 넣어내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너네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 원점을 출발하여 초기 위치가 0이에요. 주어진 그래프는 속도 함수예요. 속도 함수야, 속도. 전에 이런 그래프 선생님이 그려준 적 있었죠? 그려서 해석한 적 있지. 자, 드르륵을 좀 해볼게요. 속도가 2네요. 속도가 마이너스 2네요. 그럼 속력은 여기 같은 거네요. 속력은 같은 거네, 그치? 자, 모양이 이런 게 돼 있다. 이렇게, 여기 대칭이네, 여기가. 모양이. 그 다음에 대칭. 근데 여기가 이제 일직선. 예, 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여기가 2였고요. 가운데가 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3이었고요. 3초. 그 다음에 4초예요. 그 다음에 얘가 5초예요. 그 다음에 얘가 6초예요. 얘가 7초예요. 속도 하세요. 자, 이 물체가 일단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오른쪽으로만 운동하는 시간 찾아봐. 몇 초부터 몇 초야? 0초부터 2초까지. 속도가 양이니까. 자, 2초부터 4초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4초부터 7초까지는 다시 운동하는 바꿨지. 속도가 0이잖아, 그렇지? 속도가 음에서 양으로 변경이 됐잖아. 운동하는 바뀐 건 2초랑 4초지. 그렇지?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바뀐 시점이 2초니까. 운동하는 바뀌게 된 게가 몇 번이야, 얘는? 7초까지 생각하면. 두 번이야, 두 번. 운동하는 바뀌는 게 두 번. 알겠지? 오른쪽으로만 움직이는 건 0초부터 2초랑 4초부터 7초야.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2초부터 4초야. 아니,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야?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말 그대로 속도가 증가하는 거. 속도 증가. 증가. 속도 감소. 속도 증가. 속도 등소. 속도 감소. 아시겠죠?
속력이 증가하는 것. 속력은 절대값이야. 그러면 절대값이 이게 꺾어서 올라가야 돼. 그치? 속력은 절대값이죠. 속력이 증가하는 것. 0초부터 1초, 2초부터 3초, 4초부터 5초. 이게 속력 증가야. 알겠니? 같은 속도로 움직일 때는 언제야? 5에서 6초, 등속. 가속 운동. 알겠죠? 감속 운동. 가속 운동. 속도만 따지는 걸. 네. 가속 운동. 등속 운동. 감속 운동. 빨리? 자, 해석해보자. 자, 처음에 원천 출발할 때 1번. P는 출발하고 난 뒤에 1초 동안 멈춘 데가 있어요? 1초 동안 정지 상태에 있는 게 있어요? 1초 동안 등속인 건 있지. 이때가 멈춘 거니? 속도가 2인데, 멈췄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일 때 따지는 거야. 얘는 이런 데는 없어. 0인 부분이 없잖아, 속도가. 그니까, 요 지점 한 번밖에 없잖아. 두 번밖에 없는 거잖아. 잠깐 운동량을 바꾸는 거잖아. 정지는 아니지. 자, 2번. P는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몇 번 바꿨어요? 방향전환이 몇 번이에요? 방향전환이 4번이에요? 방향전환만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회에요, 2회. 잘못된 거죠. 자, 3번. 출발하고 난 뒤에 4초 후에는, 4초 후에는 위치, 위치. 4초 후에는 위치가 원점입니까? 자, 위치? 초기 위치 0이었죠. 요이 딱 할 거죠. 속도 한 손 든 거지. 그럼 이거 접근하는 거지. 그치? 위치는 무엇하고 있는 거야? 넓이야? 정적분이야? 정적분이야. 그치? 자, 요 면적은 움직인 거리를 얘기한다 그랬지. 그치? 여기 면적 몇이니? 2 곱하기 2 나누기 하면? 2. 여기 면적 몇이야? 2. 여기 면적 몇이야? 사발별로 되냐? 그럼 여기가 한 칸이고 여기가 세 칸이니까 1 더하기 3, 4. 그럼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높이 2. 그럼 4만큼 움직인 거네. 그치? 그러면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만 얼마큼 가고 있어? 2만큼 갔지? 근데 방향 전환했지. 왼쪽으로 다시 2만큼 가지. 그러면 4초 뒤에 위치가 어디야? 0에 있지. 이해돼요? 아니 4초 뒤에 왜 4초? 4초 뒤면 여기다 4대입 하는 거 아니야? 0부터 4까지 이거 정적, 이거 정적 공부하는 거 아니야? 4초 뒤에 정적분이야. 여기는 양수잖아. 여기는 음수잖아. 정적분은. 그러면 위치가 0에 있는 거지. 그치? 자, 4번. P는 출발한 뒤에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나요? 4초까지가 위치가 어디라고? 0에 있다고. 그러면 6초 동안 더 멀리 떨어진 거야? 아니면 7초 후에 더 멀리 떨어진 거야? 자, 현재 위치 여기 0이지? 4만큼 더 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7초 뒤에 가장 멀리 떨어진 거 아니야? 6초가 아니잖아. 7초잖아. 그치? 그러니까 6초 뒤에 위치는 여기 점점 끄는 거 한 거잖아. 그러면 요 넓이를 빼야지, 전체 면적에서. 여기 면적만 몇이야? 1이죠? 그럼
그러면 6초 뒤에 위치는 여기까지가 0이었으니까 여기까지가 0이니까 그치? 3만 더 간 거 아니야. 근데 7초 뒤에 위치는 여기까지가 0이었고 여기까지가 정적분이 4니까 4에 있잖아. 그럼 7초 뒤에서 멀지. 원점에서 더 간 거니까. 자, 오버. 지금 서 있어. 자, P는 출발하고 난 뒤 7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는 몇이야? 실제 움직인 거리는? 그렇지. 거리는 면적이 되니까?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4만 움직였으니까 8만 움직인 거 아니야. 거리는. 그죠? 네. 해설할 수 있겠죠? 예. 자, 3번 가볼게요. 3번은 문제가 어렵지 않아서 그냥 개념상으로 푸는 거야. 자, 3번 그래프 볼게요. 자, 문제 읽어봐. 이 물체들은 전부 다 A나 B나 C나 운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면은 T에서 Q까지 움직이는 거야. T에서 Q까지 움직이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각각의 물체들이 움직인 총 거리는 몇이야? L만큼 움직인 거야. 움직인 거리가 똑같은 거야 지금. 알겠니? 자, 기억 첫 번째. 얘는 근데 물체 A는요 T부터 Q까지 하는데 총 몇 초가 걸린 거야? 40초가 걸렸지. 그치? 자, 물체 B는요 T에서 Q까지 가는데 총 몇 초 걸린 거야? 30초 걸렸지? 그치? 자, 물체 C는요 T에서 Q까지 가는데 속도는 계속 변화가 생겼었지. 속도는 뭔가 되게 다이나믹하게 그냥 갔지. 그런데 아무튼 몇 초 뒤에 도착이야? 40초 도착이지. 흔히? 자, 얘네들 면적이 전부 다 몇이야? A죠? T에서 Q까지 움직인다 했으니까 흔히? 이 중에서 평균 속력이 제일 큰 놈이 누구야? 평균 속력. 누가 시간 제일 적게 걸렸어? B가 제일 적게 걸렸잖아. 같은 거를 갔는데. 그럼 얘가 속력이 제일 높은 거지. 평균 속력은. 이해돼요? 자, 얘네들은 전부 이 속도함수야, 지금. 이게 속도라고. 그지? 자, 얘는 A 물체는요, 0부터 여기까지는요, 가속 운동이죠. 페달을 밟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상으로 바뀐 등속 운동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속 운동인 거지, 그치? 자, 얘는요, 속도가 점점 증가하죠? 속도가 그 다음에 여기가 뭐가 돼요? 0이 되는 건가? 가속도가 0이 되는 거지. 왜냐면, 속도를 다시 미분치는 게 가속이잖아. 그치? 그럼 미분 계수가 연계되는 거니까 이때는 더 이상의 페달을 밟지 않은 거지, 순간. 그치? 그 다음에 감속 운동이지. 얘는 가속이 증가지. 가속이 증가지. 가속이 증가지. 그죠? 페달을 계속 밟고 있는 거지. 이렇게 지그시 누르면서 가는 거지. 얘는 페달을 점점 지그시 떼는 거지, 이제 점점. 가속이 줄어들잖아. 가속이 줄어들잖아. 가속이 줄어들잖아. 미분계수니까. 맞아요? 자, 얘는요. 처음에 가속 운동이야. 근데 가속이 증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낮아져요, 이제. 더 낮아져요. 가속이 여기서 연대는 거야. 속도 감속이야.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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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 0.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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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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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속. 아시겠어요? 예. 얘네들을 보면 평균 속력은 다른 거지.
평균 속력은 A랑 C는 어때? 같은 거지. 다 쏘아 올렸으니까. 그치?